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전해드리는 리포터 김현영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본격적으로 충주호에서 제대로 여름을 즐기는 방법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나는 뭐든지 흥이만큼 적극적인 이 이제 슬슬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아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결심했어! 둘 다 제대로 한번 즐겨보는 거야! 감독님! 어서 가시죠! 우후! 가시죠! 우후! 뻔하지 않은 뻔한 재미가 가득한 곳! 그동안 충주호 눈으로 감상만 하셨나요? 충주호는 온몸으로 즐기는 게 진짜 재미라는 사실! 액티비티를 즐기는 짜릿함과 평화롭게 즐기는 여행까지 모두 가능한 충주호로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파워 2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이곳이 이 수상내죠. 네. 액티비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잘 찾아왔네요. 예. 여기 탕금호는요, 이 수면 상태가 좋고 수심의 높낮이가 제일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바람이나 영향이 제일 적어갖고 수상내죠 즐기기에는 최고 안전한 곳입니다. 1985년에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수몰민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런 희생과 노력 덕분에 멋진 풍광을 자아내는 충주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호수. 사시사철 찾고 싶은 명소, 충주호 참 멋지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하실 것은요, 수상스키라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추스키를 하실 겁니다. 오, 재밌겠네요. 예. 본격적으로 수트까지 입고 나온 김현영 리포터. 물놀이 하기 앞서서 스트레칭은 필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 교육 들어갑니다. 배가 끌고 있으니까 뒤로 기대되겠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냥 그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선다 생각. 간단한 자세 같지만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포인트. 현영 씨 잘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거는 절대로 기대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똑바로 서 있는 느낌으로 가라. 요거 한번 제가 제대로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세 교육 이후 바로 물에 들어가는 폐기. 역시 액티비티는 기세잖아요. 철봉을 잡고 자세를 맞춰보는데요. 기 위에 살짝가서 앉습니다. 살짝가서 앉아요. 앉아있어요. 아하, 아무리 액티비티에 최적화된 현영 씨라도 처수를 배부를 수 있나요? 온몸의 운동신경을 깨우고 다시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설듯 말듯 현영 씨 할 수 있어요. 아, 잘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들어볼게요. 무릎 벌리고 조금씩 엉덩이 들고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우리만 여기 보세요. 여기 잡아봐. 오늘 수상스키 처음 탄다고 하더니 물 위에서 나네요. 와, 난다. 이게 바로 파워 2 성향이 충주호를 즐기는 짜릿한 방법이죠. 너무 재밌다. 잘했어요. 이제 실전입니다. 로프를 잡고 파도를 느끼며 수상스키를 타야 하는데요. 첫 시도는 아이고고고고 실패네요. 여기 앉아있어요. 다시 도전! 로프는 로프일 뿐 무릎을 굽히고 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몰아치는 파도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균형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인정할 만한 실력 아닌가요? 아, 내가 리프트 치고 제일 잘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잘하셨어요. 앉아요. 세 번째 시도! 과연 그 결과는?
울산을 가리며 스키를 타는 현영 씨. 충주호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스키의 짜릿함을 뒤로하고 이제 파워 아이 성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재미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배잖아요. 그런데 배라고 다 같은 배가 아니라고 하네요. 카약은 일반적으로 혼자 주로 이제 타고요. 카누는 둘이 같이 동행하면서 탈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배를 탈 거예요? 오늘은 아주 낭만적으로 카누를 우리 둘이 같이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어머, 정말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카누의 낭만, 그 시작은 카누를 옮기는 것부터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간 곳은 바로 카누 동호인 사이에서 유명한 장자늪입니다. 충주 조정지댐 하류에 위치한 곳인데요. 사시사철 사랑받는 포인트라고 하죠.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앞으로 저어볼까요? 네. 간다! 출발! 아, 즐거운 여행을 떠나봅시다. 예. 와! 오, 좋다! 버드나무 숲에서 목계 캠핑장까지 약 3.2km 구간. 1시간 남짓 유유히 흐르는 충주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카누에 몸을 맡기고 조용히 충주호의 낭만에 젖어드는데요.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시간입니다. 너무 풍경이 좋네요. 네, 여기 작은 뭐 작은 책장이지만 네. 지금 이 좌우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게 네. 갯버들 나무들이에요. 아~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맹그루브 숲 아시죠? 네. 그런 나무처럼 우리나라의 갯버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이 넓지 않고 이게 좁은 강을 거닐다 보니까 진짜 아마존의 그 정글 숲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배에 의지해 즐기는 카누. 잔잔한 물살 가르며 유유히 흐르는 시간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바쁘게.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삶의 여유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배 위로 올라오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롯이 물살에 온몸을 맡기고 자연을 만끽하는 카누. 두 눈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봅니다. 충주호의 축복이 끝이 없네요. 아, 평화롭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열정과 낭만을 가득 즐길 수 있는 충주로 오세요! 성격 유형별로 즐겨본 충주호,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선택하던 올 여름에는 짜릿함과 여유로움이 살아있는 충주호에서 물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자연과 함께 고즈넉한 전통 사찰이 품고 있는 치악산. 원주 치악산의 사찰을 찾아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생각해봤는데요. 실록의 계절,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더욱 즐거운 사찰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초록초록한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초여름입니다. 이 초여름에는요, 치악산을 둘러보는데 더 하나의 없는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5월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치악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을 투어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나요? 네. 이 치악산 기슭 굴로 쭉 분포된 전통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가실 관음사가 있고요. 조금 이제 힘들지만 네. 보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영사의 대찰 구룡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사찰들이 있고 조금만 네. 더 가면 사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네. 이 사찰 투어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첫 번째 사찰 투어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초록빛으로 마음 설레는 계절. 쾌적한 날씨에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는 이제 수많은 사찰 중에 몇 군데를 둘러보기는 하지만 네네. 이 원주가 유난히 이렇게 사찰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요. 네. 예전에 그 수로라는 거는 네. 지금은 고속도로 이제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주에는 남한강 수계가 잘 발달돼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남한강 수계 쪽으로 대형 사찰들 법천사지, 거돈사지, 흠법사지 네. 또 우리 치악은 이로부터 5악의 한 군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전기가 많이 서려서 그런지 치악산 기슭 쪽으로 기슭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찰들이 뭐 많은 한 100여 개 이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예로부터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된 곳이었죠. 가장 먼저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를 따라서 찾아간 사찰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도착한 이 사찰은 네. 어떤 사찰이에요? 이 사찰은요, 네. 관음사라는 사찰인데 그 1971년도에 석호 선사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창건을 하신 사찰이에요. 사실 그 굉장히 크고 화려한 사찰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담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풍경이 치악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즈넉하고 뭔가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시게 되면은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08대염주 네. 그리고 이제 범종이 있겠습니다. 아, 네. 마침 스님이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스님 한번 가볼까요? 네. 마음을 깨우쳐주는 산속의 깊은 울림. 범종은 삼라만상을 끌어안인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요. 종을 칠 때는 이 종소리는요,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식물이든가 동물이든가 다 이 종소리를 좋아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가들까지 그 시간만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시간만은 쉴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지옥 중생들까지 생각하면서 울립니다. 네. 자, 관음사가 특별한 이유가 법당 안에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바로 이곳에 소장된 108염주입니다. 와, 굉장한데요, 스님? 예, 굉장하죠. 이게 총 108개의 염주예요? 네. 이 모주를 빼고 네. 108번뇌라 해가지고 108개죠. 근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지고 왔나요? 제일교포 3세 임종구 씨가 통일 염원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조국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대형 염주. 봉안된 모주는 지름이 74cm에 무게 240kg, 작은 염주도 60kg이나 되는데요. 이 염주알을 동아줄로 연결한 한 벌의 무게는 무려 7.4톤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치악산 둘레길 1코스를 따라서 국경사를 지나가면 또 다른 사찰이 모습을 보입니다. 신라 경순왕 때 무착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보문사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중창된 것으로 알려졌죠. 야, 선생님,
진짜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네요. 상당히 힘드셨죠? 그냥 치악산 등반을 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거의 등반 다 하시는 날 하루 오후에가 네. 원주에 창로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풍경은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이쁘죠. 네네. 와,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석탑입니다. 그러기에는 크기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담한데요? 아담하고요. 탑의 네. 높이가 한 1m 조금 더 되겠죠? 네. 이런 유형의 탑은 통일신라 시대 말서부터 고려 초에 그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근데 이런 탑이 많지가 않아요. 네. 하인사 아시죠? 네. 하인사, 또 법주사, 또 금산사,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치악산 기슭에 있는 입석사, 그리고 네.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청석탑. 이 작은 석탑은 크기가 1m에 불과하지만 큰 사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파나무로 된 석탑입니다. 그 시대의 탑을 쌓았던 장인의 염원을 잠시 떠올려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웅전에 올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에 간직한 소망도 빌어보고 저 멀리 보이는 원주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 자, 이번에는 시원한 황장목 숲길을 걸어 만나게 되는 구룡사입니다. 아홉 마리 용을 물리치고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죠. 선생님, 여기는 사찰의 규모가 엄청 커요. 저희가 기존에 왔던 사찰에 비해서. 이 구룡산은 영서지방에서 제일 큰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고 산지에 건립된 사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서 깊은 사찰로 원주 8경 중 하나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군요. 네. 보광로입니다. 일종의 네. 부처님의 그 광명의 빛이 두루두루 골고루 퍼져라.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우리 구룡사에는 유형문화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웅전, 그다음에 보광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대웅전에는 2003년도에 화재가 났었어요. 다 소실되는 바람에 현재는 보광로만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연등 하나하나마다 적어놓은 소망들,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수많은 연등도 이맘때 사찰 여행의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치악산 주변에 있는 몇 군데의 사찰을 돌아다녔지만 네. 이 사찰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보는 재미도 있고 또 투어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찰을 여행하면서 그 오래된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동안의 몸과 마음이 저 아팠던 거를 또 치유하는 또 공간이 또 되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번 사찰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치악산의 수려한 경치 속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사찰들. 자연스레 마음이 평온해지는 치악산의 사찰을 찾아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빨리 출동하는 해양경찰.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부산항공대 이야기. 바다의 안전을 지키러 지금 함께 출발해보시죠. 여러분, 바다에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혹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해양경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부산항공대인데요. 제가 오늘 부산항공대를 직접 만나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삐뽀 삐뽀 삐뽀. 바다의 영웅들을 만나러 제가 직접 달려갔는데요.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의 부산항공대, 남해 연안 및 관할 구역의 해상순찰 업무와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5월 15일 부산항공대 인계인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항계획에서 오늘 S-92 해상순찰 및 임무형 훈련 10시에서 12시 2시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산항공대는 운항, 정비, 안전, 전탐, 구조 이렇게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전 브리핑을 시작하는 모습 다들 너무 멋지시죠? 오늘 오전에 비행했는데 항공기 점검하고 임무 장비 점검해서 안전하게 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꾸준한 훈련은 필수인데요. 마침 오늘도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이 매우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임무는 해상순찰 및 임무용 훈련, 호이스트 구조 훈련이 되겠으며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으시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 남해청 부산항공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창설이 된 거예요? 5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한 70년이 정확하게 됐고 그리고 남해청 항공대는 95년도에 창설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선박이 전복이 됐다든지 아니면 선박이 뭐 파손이 됐다든지 이래서 운행이 불가할 때 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해양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 오염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공중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응급 환자를 배로 이동을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항공기로 가서 신속하게 구조를 해서 병원에 이제 옮겨주는 응급환자 이송 이런 임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육지에 그냥 일반 경찰분들과 소방대원분들이 있다면 바다에는 우리 부산항공대 해양경찰분들이 계시네요. 예, 그렇죠. 오, 아, 이 헬기구나. 와, 엄청 큰데요? 자, 이제 실제 항공기를 만나볼 시간. 우와, 여러분. 지금 제 뒤로 있는 이게 바로 부산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헬기입니다. 그 제가 생각했던 헬기랑은 사뭇 다른데요. 크기가 엄청 크고 언뜻 보기에는 그 탑스타들이 타는 전용기 같지 않아요? 진짜 비행기처럼 엄청 큰데 와, 제가 생각했던 것도 훨씬 멋지네요. 지금 위쪽에는 뒤에서 또 정비를 하고 계신가 봐요. 운행 전 항공기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바퀴와 회전 날개, 엔진과 같은 핵심적인 부품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실제 비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참 든든하죠? 와, 우리 기장님 선글라스까지 끼시니까 더 멋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멋진 뿜뿜.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뒤에 있는 헬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헬기가 아니네요. 이 헬기는 지금 올해 1월에 도입된 S-92라는 헬기로 그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헬기 중에서 가장 큰 헬기입니다. 21명까지 탑승 가능한 대형 헬기가 되겠습니다. 안에 시스템도 좀 다른 게 있나요? 최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다 일반 민항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객기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흡사하는 형태의 조종 방식이나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륙 장소로 이동하는 S-92 항공기. 훈련인데도 마치 실제 상황처럼 긴장감이 흐르더라고요. 조종사님 너무 멋지시죠? 이렇게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구조 장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 완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헬기가 뜨면 저희가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볼 텐데요. 우리 구조사님은 나가셨을 때부터 어떤 사고를 가장 많이 목격하시나요? 응급 환자가 가장 많고요. 뭐 갯바위나 실종 사건 이런 거에 가장 많은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있는 사고들을 많이 목격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헬기는 나가게 되면 관할 해역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저희 지금 부산항공대는 짧게는 울산, 통영, 사천, 거제를 비롯해서 이 남해 지역인데 가끔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전국으로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행에 앞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저도 괜스레 긴장되더라고요. 저의 생애 첫 항공기 탑승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헬기가 뜰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항공기의 문이 닫히고 드디어 하늘길을 따라 멋지게 이륙해 보는데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우리 해양경찰 대원님들을 믿고 훈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이 아닌데도 모두들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잠시 후 광안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훈련 장소 송정 앞바다에 도착을 했는데요. 항공기 탑재 레이더를 통해 현장을 탐색하던 그때 갯바위 위 구조 요청자를 발견합니다. 발견 즉시 신속하게 근처로 이동하여 구조 요청자를 향해 하강하는데요. 망설임 없이 하강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를 마치면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 순간에도 헬기 안에서는 응급처치가 진행되는데요. 마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훈련 장면입니다.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야, 비록 훈련이었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이 되고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구조사분들께서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해양 안전을 위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날씨가 더워져서 해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바다는 정말 위험한 게 많고 하니까 항상 개인의 안정 장구를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물놀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네, 기장님 올해가 해양경찰이 7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항공대에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로서 저희 해양경찰이 뜻깊은 창설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양경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항공대의 목표입니다. 해양경찰 화이팅! 부산항공대 화이팅! 우와! 하늘과 바다를 가르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부산항공대. 앞으로도 부산항공대의 멋진 활약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꼬불꼬불 올레길을 따라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할머니의 집. 그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전시 그리고 영화 상영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할머니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당에 난데없이 갖가지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리거든요. 오늘 비념 상영회를 하면서 팝업 전시가 함께 열리는데요. 그 4.3의 유적인 강상희 할머니, 그리고 4.3의 활동을 하면서 또 힘든 삶을 살아오신 김동일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임몽순이라는 작가의 작품과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들이 우리 현재 같이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그런 의미를 갖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분, 영화 비념으로 유명한 임흥순 감독이 준비한 자리인데요. 영화는 4.3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고통스런 삶을 이어온 고 강상희 할머니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비념은 2009년도 봄에 제주도 여행을 왔었거든요. 그때
지금 그 비념의 프로듀서인 이제 김민경 PD님하고 같이 왔었는데 PD님 할머니가 제주에 사신다고 하셨고 나부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이 집을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 그러니까 사삼으로 어떻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사삼은 뭔지 그때는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촬영 무대이자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요.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집에서 딸은 어머니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혼자 되셔서 딸 하나 이제 돌된 딸 데리고 평생을 사셨잖아요.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으니까 맏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안거리에 할아버지 시아버지 계시고 시누랑 시동생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평생 제 마디로서 그렇게 사셨죠. 외롭고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목련꽃보다도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어딘가를 향하여 그림의 얼굴을 내미는 달맞이 꽃 같은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 그 어떠한 꽃이 내 어머니보다 아름다울 수 있으리.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제가 어머니가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외로움을 겪어야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딸이 자리에 있으면 또 철없는 사람으로 다 살 것 같아서요. 이날 특별한 팝업 전시도 함께 열렸는데요. 4.3 당시 연락원이었던 김동일 할머니의 유품전입니다. 유품들이 약간 이제 제주 4.3을 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의 옷들을 한 1,000벌 됩니다. 1,000벌에다가 유품 포함해서 한 2,000점을 도쿄에서 서울로 가지고 온 책 그런 옷들입니다. 유폐된 고통처럼 할머니가 생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옷과 물건들. 4.3의 광풍은 어린 소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한라산 비석에네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세요. 오늘 죽지 않고 있다. 제가 김동일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이제 70 중후반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이 옷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일본으로 이제 가셨을 때부터의 어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이 단순히 할머니 옷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삼으로 인해 이제 도일했던 이제 제일 제주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48년, 47년, 48년 그 당시 옷들과 그 이후에 이제 옷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여성 같은 느낌. 네. 제주도의 그 할머니의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는 것 같아요. 마당에 저녁이 들어서자 영화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개봉된 지 10년이 흐른 영화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임순 작가께서 자신의 작곡 전체 이 영화를 보면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밀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가는 건 가짜야 라는 느낌으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임순 작가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해군 기지가 어쨌든 간에 건설이 되었고 완성이 된 지금 그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 부분이 한번 또 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또 그 감독과 연관된 그 집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더 감동이 깊었던 것 같아요. 파란 지붕마당에서 나눴던 두 할머니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4.3이 빚어낸 다른 듯 닮았던 두 할머니 삶, 그 삶을 기억합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적생 작가가 머물던 곳인데요. 궁핍한 생활에서 얻은 병마와 싸우던 곳이기도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늘 작품 활동을 해오셨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뭐 누워있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마당에 나와서 뛰어다닐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집필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불편해서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혁명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생을 떠돌이로 살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의 보금자리 검소한 면모가 드러나는 작은 흙집인데요. 당시 선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소탐리는 권정생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사시다 돌아가신 곳이고 모든 작품이 조탐리가 무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백도를 직접 빚어서 집을 지었죠. 거기에서 몽실언니 등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똥 그림동화에 나오는 곳 장면이 조탐리 마을 안길에 있는 돌담길입니다. 권정생 선생님과 조탐리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권정생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엔 권 작가의 대표작인 몽실언니의 배경지가 된 마을이 있는데요. 최고에 가신다고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뭐 평상시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시는데 뭐 제 생각에는 원고 갖다 붙이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몽실 언니를 기억하시나요?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언니 몽실이는 동생을 두고 장터로 가는데요. 일찍 우체국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체국은 권정생 선생님하고 빼놓을 수 없는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생가에서 우체국까지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늘 거기 가서 외부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들어는 인쇄가도로만 받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찍 보건지소는 권정생 선생님이 전신계력으로 고통받을 때 약을 받아서 잡수셨던 곳이죠. 이곳 외에도 마을 곳곳에는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몽실 언니가 이용한 운상역과 백열행 약을 타기 위해 갔었던 일직면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 작가의 일부분만 봤다면 권정생 문학관에선 그의 일대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사실은 권정생 문학관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권정생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북녘 어린이를 도와야 되고 또 분쟁지역에 아이들이 있는데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남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게 된 이유가 몽실언니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권 작가의 손때 묻은 원고와 함께 몽실언니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 평생을 함께했던 의료기구인데요.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로 소변을 받아냈죠. 구고 이럴 때는 한 3일 동안 움직이면 잘한대요. 움직이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몸에 열이 나고 갑자기 이러면 아이고 탈이 났구나 하고 이걸 잡아당기면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터지듯이 피고름이 쏟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서는 선생의 유언장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권정생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철학과 사상, 문학 세계를 알 수 있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담긴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작가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강아지똥하고 그 몽실언니 작품들은 미리 읽고 아이들하고 되게 감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품들 면면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도 살펴보니까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몽실언니 책을 평소에 읽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더 친근해지고 작가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권정생 동화 나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곳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늘 염원하셨죠. 남북 평화 통일, 전쟁이 없는 세상,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워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작품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그려놓긴 권정생 작가. 동화작가 권정생에게 사랑은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자 작품 속을 흐르는 따뜻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